어렸을 땐 비록 강원도 총구석에 살았었습니다만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인천에 와서 물론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알바를 하며 만나게 된 저와 동갑인 한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들을 소개하자면 저와 알바를 하며 만난 친구의 이름은 혁건이라고 합니다. 얘가 그 싸움질 잘하고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라 그냥 이냥저냥 지내온 저와는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아 친해지게 되고 이 애의 친구들인 진수와 상주와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둘도 어느 정도 가오가 잡혀있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랬으니 얘들 술 엄청 마셨습니다. 저도 뭐 그냥저냥 지내긴 했어도 전문계를 진학한지라 술, 담배를 다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가끔 안주거리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길래 전 비장의 카드인 한 친구를 꺼냈습니다. 명훈이라는 귀신을 볼 줄 아는 친구죠. 이 친구로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싸우다가 만났습니다. 내 귀신을 볼 줄 안다길래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렇게 싸우다가 사람은 미운 정이 더 밉다고 그렇게 연락을 시작해 5년째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였죠. 그렇게 술자리에서 제 친구들은 서로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샌가 귀신 얘기에서 귀신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 장소는 제가 정하게 되었죠. 인터넷에서 유명한 흉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동네에선 유명한 흉가였습니다. 위치는 개인정보상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예전에 사이비 교회가 있었던 곳이며 지금은 문을 닫아 을신년스러운 분위기를 펼치고 있으며 뒤쪽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참 많이 핍니다. 물론 저도 거길 거쳐갔기에 앞쪽에 통칭 그 교회에 대해서 익히 들었었죠. 그렇게 백수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희는 이토록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술 기운에 실언을 했다며 가기 싫다고 말하는 명훈이를 질질 끌고 저희 넷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11시쯤 출발했는데 어지간히 촌동네라 그런지 밤 6시가 다 되어도 동네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전 간만에 가족들에게 잠깐 가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8시쯤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금 걸으니 정자가 나왔고 가기 전에 긴장을 좀 풀려고 전 친구들에게 담배를 권했고 친구들은 찬성을 했죠. 역시 정자에 올라가니 후배 몇 놈이 담배를 피다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군요. 간만에 보는 후배 놈들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 선배, 거기 요즘 난리 났잖아요. 얼마 전에 귀신 나와가지고 어떤 아재가 술 먹고 귀신 보고 거품 물고 난리 났었어요. 명훈이를 제외한 저는 경직. 순간적으로 전 거짓말 치지 말라며 애들한테 뭐라 그러고 애들은 진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요즘 학교 일 좀 듣고 내일 담임선생님 찾아가야지 생각하며 이러면 안 되지만 담배 몇 개 피 애들한테 주고 얼른 집 가라고 보내고는 저희 다시 교회 근처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앞으로 도착했을 때 출입구를 알고 있던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 명훈이가 제 뒷목을 확 가로챕니다. 순간적으로 목이 압박되니 나오는 기침을 해대며 명훈이한테 짜증을 확 냈죠. 아 뭔데 이 새끼야. 아 뭐가 씨. 아. 야 닌 들어가지 마라. 닌 진수였나? 니도 안 될 것 같다. 진수와 저는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명훈이가 말하더군요. 너희 둘은 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여 들어가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말했죠. 아니, 그러면 왜 혁건이랑 상주는 왜 되는데? 쟤네는 뭐 기가 세나? 상주는 니들보다 세다. 특히
그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명훈이가 살짝 혁건이를 보더군요. 혁건이는 나 뭐? 내가 뭐? 하는 듯이 자신을 가리키며 의문의 표정을 띄었습니다만 명훈이는 그저 씩 웃으며 저희 둘은 가만히 있으라 하고 진수와 절 두고 나머지 세 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은 나중에 혁건이에게 따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술자리에서 친해지긴 했어도 절 중심으로 친했던 녀석들인지라 별말 없이 들어갔는데 상주가 좀 무서웠던지 명훈이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어? 야, 명훈아. 귀신 있나? 어? 있기야 있지. 그러고 혹시 너희들 귀신 봐도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온나? 아는 척하면 절대 안 된다. 쉽게 쉽게 끝내고 그냥 추억으로 가자. 이 말을 하는데 명훈이가 하는 말이 너무 섬뜩해서 둘 다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셋은 저희가 투덜거리고 있을 때 창고로 보이는 미닫이 문을 열어봤는데 미닫이 문을 열어보니 상자가 몇 개 있어 강 큰 혁건이가 열어버리고 들어가려 하니 명훈이가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더랍니다. 혁건이는 당연히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했으나 명훈이의 얼굴이 너무 창백하길래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명은 다른 자잘한 건물들은 모두 지나치고 교회의 본당으로 들어가자마자 명훈이가 독백을 살짝 하더랍니다.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오졌다. 와. 이런 말을 하니 두 명은 굳어버렸죠. 안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나왔다고 말했는데 이후 이야기는 명훈이와 따로 카톡을 하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명훈이가 정자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미 교회 천장에 귀신이 있더랍니다. 한 꼬마 남자애였는데 제 후배 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달려와 저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순식간에 달려와서 듣고 있어서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부러 저희에겐 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명훈이 말을 인용하자면 공포가 귀신에겐 마음의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통해서 귀신은 들어온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교회 앞으로 갔을 때 입구부터 시작해서 사방팔방으로 아주 귀신 밭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를 봤더니 전 기가 진짜 엄청 약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수는 기가 조금 센 편인데 왜 안 됐냐고 했냐, 저 혼자 냅두면 난리 날까봐 그랬답니다. 사실 입구가 아닌 주변에도 귀신이 어찌나 많은지 걸어가는 동안에 귀신이 본인의 몸을 슥 스쳐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올라오는 걸 참고 갈 정도로. 그리고 들어가서 창고로 들어갔을 때 문 앞에서 문을 바로 닫았던 이유는 안에 귀신이 많아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네 발로 거미처럼 문 위에서 마치 올 것을 알고 있던 것처럼 문을 열자마자 자신의 얼굴 앞에 바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지만 볼 수 있는 걸 티내면 안 된다 싶어 급하게 닫다 보니 혁건이가 들어가는 걸 막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본관 안으로 들어갔더니 가관이 일어나랍니다. 귀신이 죽은 걸 모르고 아직도 교주님을 기다리며 수련을 하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귀신은 그 귀신의 수가 너무 많아 최대한 애들이 귀신이 없는 쪽으로 끌어가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혁건이를 데려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더라. 와, 뭔 애가 기가 그렇게 세냐. 무슨 수호령 하나 붙여놓은 것 같다. 기가 진짜 너무 세다. 말도 안 되게 말이다. 그게 뭐, 그럼 상관없는 거 아이가? 니는 이래 생각해봐라. 너희 집에 깡패 하나가 들어와서 깽판 치면 기분이 좋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큰일 없이 다녀왔지만 명훈이는 혼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것 같아 미안하더군요. 여러분, 흉가나 폐가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호기심 버리시길 바랍니다.